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함께 오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오늘 뭐 시장은 좀 보합권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미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해서 오늘 그래도 국내 증시가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뭐 CPI 미국의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상당히 좀 시장이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어제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좀 비둘기파적인 좀 발언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금리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또 미국 이제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온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안정화 그런 쪽 국면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올해 이번 달 2월 초부터 시작된 이러한 저 PBR주 랠리에 이어서 그 이후에 이제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점진적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좀 모습이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뭐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한 가운데 오늘 뭐 상승하는 그런 또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초전도체 테마라든지 또 이제 리튬 관련한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이런 좀 테마성 이슈에 따른 좀 그런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만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띠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외에 좀 보게 되면 미증시도 최근에 보게 되면 흐름이 좀 실적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실적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주도 업적이 좀 부재한 가운데 이러한 실적주 중심의 좀 차별적인 종목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지금 그동안에 이제 2월 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저 PBR주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에 좀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 이후에 이러한 수급이 과연 이제 어디로 옮겨갈지 결국에 순환매 장세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미증시라든지 또 이제 뭐 대만이라든지랑 보게 되면 AI 반도체 열풍이 좀 불면서 그러한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국내 증시도 뭐 반도체라든지 또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순환매 가능성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섹터는 어느 쪽 보고 계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 PBR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는 그러한 좀 현상이 네. 나타났었는데 그렇지만 이 저 PBR주 열풍이 과연 이제 얼마나 이어질지 또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발표된 이후엔 좀 기대감이 좀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또 업종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좀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올해 2024년에 가장 큰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섹터로서 역시나 AI 반도체 사이클을 상당히 좀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AI 반도체 급성장 속에서 시장의 좀 메가 트렌드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러나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서 또 소부장 업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러한 AI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2025년부터 클라우드 AI 중심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이제 AI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지금 갤럭시 신제품에도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탑재가 됐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향후에는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AI 기능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탑재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과거에 이제 생성형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급속도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향후 이제 6년 이후죠. 2030년까지 약 한 20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국내 이제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서 이러한 또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러한 중소형주라든지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챙겨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반도체 쪽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의문은 생겨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또 실적을 발표를 하고 오늘 현재 시장에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지만 시스코 시스템즈가 보니까는 네. 실적을 발표를 했던데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거든요. 네. 젠승황은 시스코 시스템즈가 협력하고 싶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가이던스를 낮춘 게 뭐 시장에서 투자 심리에는 그리 좋은 영향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보시고 또 종목은 어떤 거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실적,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낮추게 되면 시장이 이제 눈높이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근데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지금 ARM이라든지 이런 AI 관련 대표적인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실 뭐 지금 뭐 샘 알트먼의 뭐 대규모 이러한 투자 계획 뭐 이러한 얘기도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는 열광하는 상황이고 이 AI 반도체 시장이 아직까지는 사실상 지금 개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작년에 뭐 2차 전지 그러한 섹터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랑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AI 반도체 시장이 사실상 지금 거의 뭐 개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오늘 일단 이제 반도체 내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 단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주목해 봐야 될 관련 이제 종목으로서 리노공업을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꾸준하게 매년 이제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대표적인 이제 회사인데요. 지금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글로벌 반도체 이제 검사용 프로브라든지 소켓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면서 향후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확대됨으로써 이제 리노공업이 대표적인 또 수혜주 하나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품군 확대와 더불어서 이제 AI 스마트폰 중심의 AP 매출 성장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안정적인 그런 성장세가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AI 시장이 좀 개화 이제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도 이와 함께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오히려 좀 주가 조정 시에는 조정 시 상당히 좀 좋은 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에 대한 의견 듣고 하고요. 가격이 궁금합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정확히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지금 한 이틀 전에 이제 주가가 이제 좀 상승한 이후에 좀 주가가 좀 이제 쉬어가는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좀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N자형 이러한 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로는 한 25만 원 정도 선까지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한 20만 원대 후반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열어놓고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인데요. 한 25만 원 정도 선까지는 1차적으로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달 거의 뭐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9만 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